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전지 이슈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자, 오늘은 현대차가 중국의 LFP 배터리 장착과 관련된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상황과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출시를 앞다퉈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이제 기사인데 세계는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 전쟁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요 기사에 보면은 세 가지 이제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반값 전기차 전쟁이라는 게 저거 자체가 틀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유럽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도 아닐 뿐더러 그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다. 저것도 생구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세시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제네럴 모터스 쭉 해서 3천만 원 안팎의 이제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고. 근데 거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값 전기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일단은 전기차가 이제 지금 점차 보급되면서 그 전기차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고급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V9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출시된 게 8천만 원, 9천만 원 하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GM에서 올해 출시할 예정인 싼 것도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이 다양화되는 거고 그 네. 다양화되는 이제 그 와중에 싼 것도 나오고 비싼 것도 나오고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 다 전기차가 싸지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이제 레이 같은 경차도 있는 반면에 뭐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전기차도 나아가는 건데 저거를 굳이 반값 전기차라고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현대차에서 내놓은 그 좀 저렴한 전기차에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그 CATL의 LFP 배터리 탑재하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워딩 같은 겁니다. 아,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셨군요. 예. 네. 먼저 이제 그 유럽을 점령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20개 모델입니다. 예. 뭐 작아서 예. 잘 안 보이긴 예, 예, 하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모델 Y, 모델 3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계 뭐 폭스바겐이나 쭉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현대 기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니로도 있고. 그렇죠. 1, 2위는 지금 테슬라 Y하고 테슬라 3죠. 예, 예. 그 현대가 이게 네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저 현대 기아가 네. 이제 저기 아이오닉 5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니로도 있고 코나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해서 총 20개 중에 한국 차가 4개가 들어가 있고 중국이라고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비아디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위 안에. 예. 하나도 없는데 아까 그 기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20개 안에 적어도 4, 5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 하나도 없군요. 예.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면 중국산 휴대폰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80%를 생산합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그 아이폰을 중국산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지금 중국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거는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뭐 BMW냐 이런 이제 유럽계 메이커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어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서 그걸 다시 유럽으로 수출해서 유럽에서 파는 건데 그거를 이제 중국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로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중국산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이 시민들을 오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중국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의 뭐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서 생산되는 것도 예. 중국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 예. 다들 안 하는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게 중국산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막 우긴단 말입니다. 네. 그 우기는 거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지금 현대차 산하의 환경 미디어 그룹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 이제 권순우 그 이제 3% 팀장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여론을 오도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출시 예정된 중저가 전기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르노부터 해서 폭스바겐, GM, 시트로엥, 테슬라, 현대자동차, 기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저기 들어가 있는 차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중국의 저렴한 LFP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 차들이 다 중국산 저렴한 LFP를 탑재해야 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예, 현대자동차 네. 기아만 지금 이제 중국의 저렴한 CATL의 LFP를 쓰고 있는 거고 저기 테슬라 모델 2에 들어가는 LFP는 국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기 GM 이코녹스 EV는 한국산 LG에서 만드는 이제 NCMA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NCMA로 해도 저렇게 3만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가 출시가 가능하고 LFP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저렴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중국의 CATL LFP를 한국에 어떻게든 들여와서 쓰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인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LFP를 써야만 차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시면 네. 예. 테슬라발 반값 전기차 전쟁, 국산차도 중 배터리 달고 참전했. 저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엔트리급 모델에는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이 불가피하다. 국내 배터리사는 아직 LFP 배터리를 양산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저 현대차 그룹 쪽에서 이제 소스를 받아서 쓴 기사 같고 저 기사 자체가 중국산 LFP 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장 보시면 한국의 LFP 배터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올해 이제 봄에 했던 2023 인터 배터리 행사에 출시된 SK온의 LFP 배터리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 모델 2에 지금 한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되는 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LFP를 쓰더라도 한국산을 쓰려고 마음먹으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CATL이나 뭐 중국 공산당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차를 현대차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서 그거를 마치 불가피하게 쓰는 것처럼 말을 돌리기 위해서 아까 그런 형태의 이제 기사를 써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LFP 배터리를 쓰는. 정당화일 뿐이다. 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러니까 LFP 배터리하고 중저가 자동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차가 세보레 있고 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예. 부분에 예. 예.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전기차 값이 싸진다 이런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이유는 LFP 배터리가 성능도 괜찮은데 가격이 저렴하다.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닙니까? 예, LFP가 싸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보여드린 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올해 연말에 이제 한국에도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제 GM 산하의 그 세보레 이코녹스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저 차가 차 크기가 대략 해서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고 아반떼보다는 조금 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준중형 정도 되는 크기의 차입니다. 그럼 테슬라 뭐 모델 3 정도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인데 저게 3,9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만 달러로 나오는 거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당연히 LFP 배터리, 중국산 저가의 LFP 배터리가 탑재돼야 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A 파우치형이 탑재됩니다. 예. 그러니까 NCMA 파우치형을 갖고, 그러니까 NCM 계열을 갖고도 차는 얼마든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현대차에서도 당연히 NCM 우리 국산 NCM을 갖고 저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데 자기들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LFP 배터리를 쓰면서 그거를 이제 국민들의 여론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요 자료는 이제 그 포스코 퓨치엠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포스코 퓨치엠 이제 스토리 해서 네, 포스코 케미컬과
얼티엄 플랫폼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예, 예. 네. 거기 보면 GM 얼티엄 플랫폼의 강점에서 첫 번째 범용성, 두 번째 효율성, 세 번째 경제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얼티엄 플랫폼, NCMA가 들어가 있는 얼티엄 플랫폼으로 만들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이 이제 얼티엄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이제 메리바라 GM CEO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일상을 혁신하고 그들을 완전히 전동화된 미래를 향한 여정으로 이끌 것 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다 한국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현대차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안 했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로 GM, LG 그다음에 포스코 연합 포스코 이제 그룹이 연합해서 얼티엄 플랫폼을 저렇게 만든 거고요. 저 플랫폼이 지금 그 현존하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싼 전기차부터 비싼 전기차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GM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대 기아차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중저가는 반드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고 말도 안 되는 건지를 이 여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3천만 후반대 이코닉스가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예. 보시면 대략 이제 가격은 3만 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들어오면 대략 한 3천만 원 후반대 뭐 정도가 될 텐데 이제 환율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행 거리가 451에서 489km가 나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쉐보레 차인 거죠? 예, 쉐보레 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3만 달러. 3만 달러 나오고 차체도 크고 네. 주행 거리가 451에서 480km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한 좋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네. 3천만 원대 후반대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레이에서 지금 CAT LFP 배터리 탑재하는 거를 최근에 이제 모양이 확 달라지네요. 예, 예. 네. 이거는 경차잖아요. 네. 차 자체도 작은데 보시면 가격이 2,735에서 3천만 원에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3천만 원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고작 205km입니다. 예. 경차의 주행 거리는 205km밖에 안 되고 그 중국산 LFP를 써서 싸게 만들려고 중국산 LFP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차가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차가 무슨 3천만 원씩이나 합니까? 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NCMA 들어가는 이코녹스 EV보다 주행거리는 절반도 안 되고 차체도 엄청 작은데 가격차는 1천만 원밖에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래놓고도 지금 이 현대기아차가 이 뭐 우리는 저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쓴다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게 싸면 왜 비싼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해를 못 하신 거다. 네. 엄청나게 폭리를 많이 남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차피 뭐 저기 한국 시장은 현대 기아차 꽉 잡고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덤태기를 왕창 씌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예, 예. 요거 자, 이제 예, 예. 예, 다음 보시죠. 예, 보시면 예. 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경차 이게 네. 가솔린 모델일 경우에 이제 한 2천만 원, 1,9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LFP 배터리 해서 탑재해서 가면 그러면 뭐 한 400 정도 뭐 오르는 정도여야 사실은 적정한 가격 책정인데 그거에 비해서 그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 거니까 애초에 얘기했던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CAT LFP 배터리를 쓴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LFP가 NCM 대비해서 절대 많이 싸지 않다는 그런 자료들은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LFP가 예. 저렴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예. 요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보시듯이 이게 NCM 622 기준에서 보면은 LFP에 비해서 31% 정도 비싼 걸로 나오고요. 811로 가면은 14% 비싼 걸로 나오고 NCM 9번반으로 가면은 12%만 비싼 걸로 나오고요. 예. 나중에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이제 건식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NCM이 LFP보다 싼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K배터리의 대세는 NCM 622부터 시작해서 지금 NCM 9번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LFP하고 NCM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이 리포트를 기준해서 보면 한 12%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저희 제 이제 전 직장 그 금양에서 직접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략 한 4에서 5%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차가 안 난다고요. 근데 가격 차가 많이 안 나는데 지금 현대 기아에서 자꾸 자기네들이 이제 LFP 채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뒷장 한번 보시면. 네. 결국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더 싸지는 이게 이제 이 에너지 밀도하고 관련된 건데, 이 표에 보시듯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NCM622에서 NCM811, 그 다음에 NCMA 쪽으로 이렇게 이제 니켈 함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141달러 하던 게 132, 107달러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100달러 밑까지 가네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술 개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NCMA가 LFP보다 가격이 이론적으로 더 저렴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요. NCM9을 쓰면 LFP에 비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현대기아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더 좋은 NCMA 배터리 다 놔두고 중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LFP 배터리 쓰는 겁니다. 현대에서 뭐 귀가 많이 간지럽습니다. 그럼요. 예, 귀가 간지러워야죠. 예,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게 네. 단순하게 이제 살 때 가격뿐만 아니고 나중에 10년 쓰고 나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리사이클까지 고려하면은 LFP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LFP에 들어가는 재료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재활용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네.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은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인산철은 버려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NCM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은 다시 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가치까지 생각하면은 NCM 배터리가 LFP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 그러니까 지금 LFP와 NCM의 가격 차이가 한 4에서 5% 정도 나고 있는데 예. 이 리사이클까지 고려를 한다면 LFP보다 NCM이 더 저렴하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네. 얘기는 이제 유미코아의 마크 그린버그 최고 경영자하고 네. 그다음에 명승택 세종대 교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기자 나부랭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이게 무게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 놔두고 현대차는 중국산 LFP 배터리 어떻게든 팔려고 자꾸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유포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LFP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네. 미국에서 LFP 침투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9%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지금 미국 내 침투율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LFP 침투율이 한 9%밖에 안 되고 아까 유럽에서도 아까 뭐 중국산 배터리 장장 나가고 한다고 하면 유럽에서도 LFP 배터리 되게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유럽산 LFP 침투율 한번 보시면 2%밖에 안 됩니다. 안 팔린다니까요. 네. 당연히 LFP는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지 않고 유럽에서 쓰지 않는 건데 그거를 현대기아차가 어떻게든 중국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로 갖고 와서 차를 만드니까 그 레이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고작 200km인데 겨울에는 그게 이제 LFP가 절반밖에 안 가니까 겨울에는 100km 간단 말입니다. 100km 가는 차를 팔아 갖고 그걸 타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뭐 출퇴근용을 쓴다고 하는데 경기도 외곽에만 살아도 겨울철에는 그 차 타고 출퇴근 못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이상한 차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이제 자꾸 LFP가 싸고 LFP가 좋고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게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네. 이게 결국은 이 재벌 그룹의 내수 독점에 따른 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저기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3.2%. 파란 부분이 예, 파란 현대 기아차죠. 예, 예. 네. 무려 83.2%나 지금 내수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레이 같은 차를 그거를 전기차를 LFP, CATL, LFP 해갖고 이제 고작 꼴랑 200km 가는 거를 2,900, 3천만 원에 파는 거는 진짜 파렴치한 짓입니다. 네. 그런 짓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대안이 없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 철강한 카네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석유 재벌 네. 같은 경우도 독점하고 있던 거를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철강도 다 쪼갰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산업도 다 그 분리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통신 산업하던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회사가 50% 이상 이렇게 독점하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 후생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제재하고 기업을 분할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업 분할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가격 책정을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각종 규제책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는 그런 규제책도 없이 자기들이 이 자동차라는 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심각한 폐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 도중에 조금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